오늘은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특별히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최승건 어린이 박물관과 과장님을 모시고 추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석하면 이제 보통은 추석 또 한가위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모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의 의미를 좀 각각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추석은 그 중추절 또는 중추가절이라고 하는데요. 가을의 한가운데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가위라고 하는 말도 추석의 그 중간이라는 그런 의미여서 아마 같은 우리의 순수한 말이고요. 그리고 추석이라고 하면 보통 날씨도 좋고 풍성한 오곡작가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날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추석하면 우리의 최고의 명절로 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 추석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 온 걸까요? 문헌적으로 보면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시대 때 경주의 분여자들이 그 팀을 나눠서 7월 15일부터 음력 8월 15일까지 길삼놀이를 하였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시합을 해서 진 팀이 이긴 팀에게 음식을 마련해서 음식을 주고 그리고 해서곡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요. 그때부터 가벼라고 했는데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의해서 이제 차례라든지 성묘 등을 하면서 근래까지 내려왔고요. 특히 근래에 와서는 국가에서 추석을 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명절로 여기게 되겠습니다. 추석 아침이 되면 이제 보통 가족들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는 그런 모습들도 연상이 됩니다. 이 차례에는 특별히 이제 의미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차례는요. 추석은 명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절을 조상이니까 같이 세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추석이 되면 모든 햇가일과 햇곡식이 나오기 때문에 조상님에게 먼저 바치고 우리가 먹듯이 그런 의미로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네, 저희 보면은 이제 설날 아침에도 조상님께 인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설날 아침에 드리는 인사와 추석 아침에 드리는 인사는 각각 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 하는데 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설날은 새해 인사라서 새해가 왔다는 그런 의미에서 조상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떡국을 올리는 것이고요. 추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추수감사의 의미도 있고 핵곡식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조상님에게 먼저 드리고 먹는다는 그런 의미로서 먼저 조상님이 찾아뵙고 인사를 하는 게 추석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추석에 많이 이제 먹는 것 중에 하나는 송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도 이렇게 송편이 차려져 있는데요. 맛있습니다. 네, 이 송편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먹는 걸까요? 추석에 먹는 송편 역시도 아까 얘기한 핵곡식으로 만든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송편은 원래 꼭 추석에만 먹던 것이 아니라 사시사철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서 먹었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20세기 들어와서 차례를 설과 추석에만 한정하게 했고요. 또 그 최중년의 해동주께 보면 추석의 대표 음식을 송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추석하면 대표 음식으로 송편을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저희 앞에서 차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차례라는 말 외에 비슷한 의미로 또 제사라는 단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례와 제사라는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좀 차이점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차례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지내는 제사를 말하는데요. 차례의 어원은 차를 올리는 의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차보다는 술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요. 차례 때 술을 올렸고 제사와 좀 구분되는 것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정식적인 절차가 있어서 세 번 술을 따르고 축문을 읽음으로써 그 제사의 의미를 밝히는 데가 제사인데 차례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다 하지 않고 술 한 잔만 올리고 그냥 인사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그냥 간단하게 지내는 예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차례 이렇게 제사 얘기를 해주셨고요. 근데 지금 조상님께 인사드리는 것 중에 저희는 지금 실내에서만 하는 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이제 성묘를 가기도 하잖아요. 추석에는. 이 성묘는
차례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집안에 있을 때는 이제 차례에서 조상님께 인사를 드리고요. 산소를 찾아뵈서 조상님이 잘 계신지 그리고 산소 그 주변은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이제 살펴보고 인사를 하는 것을 성묘라고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추석이 지났는데도 산소가 벌초가 되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보통 그 집안 사람들이 불효라고 여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추석과 관련한 인사 중에는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추석을 즐겁게 보내는 방법 중에는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추석과 관련된 놀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놀이에 대해서 좀 들려주시겠어요? 그럼 뭐 지금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추석 때 이제 송묘라든지 이걸 다 마치고 나서는 마을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니까 노는 놀이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래도 이제 풍요를 개운했던 그런 의미에서 소나 거북이 모양을 만들어서 각 집안을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나눠 먹었던 소놀이라든지 거북놀이가 있었고요. 저녁이 되면 추석하면 또 둥그런 달이 있잖아요.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하고 아랫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강술래라고 하는 또 그런 놀이를 펼쳐서 재밌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을이 그 풍성한 추석이기 때문에 뭐 항소를 내걸고 뭐 씨름놀이를 한다든지 마을끼리 줄다리기 놀음도 하고 하는 이제 이런 놀이를 통해서 이제 그 서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노렸던 것이 추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 추석이 가지는 의미는 또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적인 의미의 추석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날의 추석의 의미는 가족들이 모인다는 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상님을 매개로 해서 그동안 각가의 생활로 바빴던 것을 접고 잠시 추석을 통해서 가족들이 모이는 이런 날이 바로 이제 추석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도 보면 추석에 반복이라든지 근친 등의 그 풍속이 있었거든요. 한 해 동안 농사일로 바빴던 사람들이 추석 모임에 모이기 위해서 중간거리에서 만나는 뭐 반복이라든지 그리고 시집간 딸이 친정에 찾아뵙던지 하는 이런 날들이 바로 이제 추석이었는데요. 오늘날도 보면 추석을 통해서 양가의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리는 오늘날까지 이어진 좋은 풍속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올해도 추석 때 이제 이동이 자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때 이제 어떻게 추석을 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전염병이 돌거나 하면 그런 자체의 의절이나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하고 해당에 있던 사람들만 의례를 지낸 것처럼 오늘날에 와서도 차례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차례를 지내는 것이 올바를 것 같고요. 대신에 직접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요즘 뭐 전화라든지 영상통화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시국을 잘 극복해 나가고 서로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까를 서로 보름달을 보면서 기원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추석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의미들, 중요한 부분들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시청하시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 추석 관련해서 한번 이렇게 인사 한마디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추석에 뭐 보름달이 뜰지는 모르겠지만 보름달을 보면서 서로의 건강을 기원해 보는 그런 특별한 그리고 아주 큰 보름달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